안녕하세요. 노빌카시입니다. 오랜만에 제가 수국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수국들이 이렇게 월동을 하는 중입니다. 그런데 요 월동하는 모습을 조금 모르셔가지고 수국이 겨울이 돼서 얼어 죽었다 생각하시고 버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 수국을 버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주셨어요. 이렇게 수국 데려오셔가지고 다음에 이쁜 꽃 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. 지금은 이렇게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되게 볼품없는 모습인데요. 이제 가지 끝마다 이렇게 새순을 달고 있어요. 그 모습을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가지 끝에 화살촉 같기도 하고 뭔가 촛불 켜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 색깔이 어두워가지고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잎맥, 연맥이 그대로 보이면서 통통한 것이 잘 살아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수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꽃보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어요. 이게 이제 봄이 되면은 한 5쌍 정도의 잎을 내주고 그 위에 꽃을 달아주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조금 새순이 연두빛을 띠는 그런 녀석들도 있는데요. 이거는 올해 겨울이 생각보다 많이 따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. 오히려 너무 추운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온은 받으면서 죽지 않을 정도의 딱 베란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베란다 지금 최저 온도는 10도 정도에서 한 9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이 정도 온도가 굉장히 좋아요. 영하로 떨어져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. 영하로 내려가도 찬 바람만 조금 막아주시면은 수국이 월동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뿌리만 살리면 되는데 일단 영하로 내려가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저 아까 그 촛불 부분 있잖아요. 꽃눈을 물고 있는 그 부분이 찬바람에 좀 얼면은 다음에 꽃을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요. 영하권으로 좀 내려가는 베란다나 그런 데서 수국을 키우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비닐이나 지푸라기를 좀 덮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을 조금 막아주시면 좋습니다. 여기 베란다가 조금 따뜻하다 보니까 만화경 삽목해놓은 이 삽목 수국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연두색 잎을 달고 있는 녀석도 있습니다. 작년에 이제 삽목 성공해가지고 여러 이제 지인들께 나눠드리고 조금 어린 녀석들 남겨둔 건데요. 이것도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씩 꺼내서 보면은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. 얘도 지금 이렇게 꽃눈을 잘 달고 있고요. 밑에서도 새순이 봄이 되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수국도 지금 꽃눈을 잘 붙이고 겨울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. 이제 수국을 월동시키면서 중요한 점, 또 아마 가장 많은 질문이 올것 같은 게 바로 물주기인데요. 지금 수국이 월동 중인데 겨울에는 물을 어떻게 주나요?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에는 진짜 물을 저는 안 주고 있어요. 물을 자주 주지는 않지만 물을 너무 안 주다 보면 이게 또 죽어가지고 내년 봄에 싹이 안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수국 화분이 뭐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저같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수국에 물을 주셔서는 안 돼요. 일단 얘네들 물준 지가 지금 한 2주도 더 됐는데요. 이 만화경 수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화분 흙을 보시면 아직도 촉촉합니다. 이렇게 수분감이 이렇게 촉촉한 상태면 절대로 물을 주시면 안 돼요. 얘네가 지금 이파리도 없고 생육을 멈춘 그러니까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흡수를 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. 어차피 한 2주 정도, 길게는 3주 정도까지에 걸쳐서 서서히 물을 먹기 때문에 흙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물을 주시는 것이 좋아요. 그리고 이 화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흙 색깔이 어둡고 얘도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감이 느껴집니다. 그런데 요 수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삭파삭 건조하고
수분감이 느껴지지가 않죠. 요럴 때 물을 흠뻑 주시면 좋습니다. 여기 있는 얘도 흙이 파삭파삭하게 다 말랐어요. 이렇게 한 2-3cm 정도 파봤을 때 요때 이제 조금 수분감이 느껴진다. 요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는데요. 품종이나 이 세력에 따라서 물마름 속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. 이 화분 같은 경우에도 색깔이 연하고 이렇게 잘 바스라지는 것이 확실하게 건조가 됐네요. 얘도 이렇게 건조가 많이 됐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촉촉한 것이 눈으로 보기에도 보여지시죠? 이럴 땐 물을 주시면 안 돼요. 얘도 완전히 말랐으니까 물을 주시면 되고, 이 가장 큰 애도 지금 물이 완전히 말랐습니다. 이렇게 흙이 마른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물을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이 어린 삽목가지들 해놓은 애들 보면은 얘네는 지금 다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. 완전 바싹하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안에까지 다 말랐죠? 이때 충분하게 물을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오늘은 사실 날씨가 조금 흐려서 물을 안 주는 게 좋은데 크게 상관은 없지만, 왜냐면 저희 집은 영하권까지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수국을 키우시는 분들은 일기예보를 조금 보시고 날씨가 맑은 날이 한 2-3일 정도 지속될 때 아침에 물을 주세요. 그러면 이제 햇빛도 좀 나고 온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이 이제 밑으로 다 빠지는 동안에는 좀 위험한 그 순간을 면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잘못하면 이 화분 안에서 줬던 물이 꽁꽁 얼면서 뿌리가 상하면은 그건 좀 되돌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 점만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. 아까 그 화분이 이제 말랐다고 이제 판단된 녀석들, 그 녀석들한테만 이렇게 시원하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. 항상 물을 주실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주시는 것이 좋아요. 일단 저는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물 부족한 수국들에게 물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해드릴게요.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.